死于自负的鸵鸟二，자만으로죽은타종이。突然，有三只猎豹从草丛里一同一跃而起，追着鸵鸟不停地撕咬。他们是猎豹三兄弟，懂得一家人团结协作，才能捕捉到大型动物。而一旦捕猎成功，回报自然相当丰厚。鸵鸟意识到危险时，为时已晚。他虽然奋力奔跑，试图摆脱猎豹的撕咬，但一番挣扎下来，终究体力不支，难以抵抗。其中一只猎豹死死咬住了鸵鸟头部，另外两只猎豹则合力把它扑倒在地。临死之前，鸵鸟还想踢出一脚，但却软弱无力，根本无济于事。最终，这只鸵鸟成了三只猎豹的一顿美餐。鸵鸟的自负心态和无危机意识，最终导致了自身的悲剧。在生活或工作中，我们要时刻居安思危，小心谨慎，远离自负，不然就会大意失荆州，甚至落得个无可挽救的地步。突然，갑자기有있었다三只猎豹，세마리의치타。有三只猎豹，세마리치타가从시작점을나타내는전치사부터에서草丛불쑥从草丛里하면불쑥속에서이동동시에함께이외而起훌쩍뛰어오르다从草丛里一同一跃而起，풀숲속에서동시에훌쩍뛰어올랐다。追着，쫓아다니다。追着鸵鸟，타조를쫓아다니며，不停的，멈추지않고撕咬，물어뜯었다。追着鸵鸟不停地撕咬，타조를쫓아다니며계속해서물어뜯었다。突然，有三只猎豹从草丛里一同一跃而起。突然，有三只猎豹从草丛里一同一跃而起，追着鸵鸟不停地撕咬，追着鸵鸟不停地撕咬。
突然有三只猎豹从草丛里一同一跃而起，追着鸵鸟不停地撕咬。他们是 그들은 무엇무엇이다. 猎豹 치타 三兄弟 삼형제. 他们是猎豹三兄弟. 그들은 치타 삼형제였다. 懂得, 잘 안다. 네, 이런 것을 잘 안다. 一家人, 한 집 식구, 한 가족. 团结, 단결. 协作, 협력. 团结, 协作. 단결하고 협력하다. 才能, 비로소 뭐뭐 할 수 있다. 捕捉, 포획하다, 포착하다. 到, 동사 뒤에 到는 목적 달성을 나타냅니다. 才能捕捉到, 비로소 포획할 수 있다. 大型, 대형 동物, 동물. 懂得一家人团结协作才能捕捉到大型动物. 한 집 식구가 단결하고 협력해야지만 비로소 대형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얼 여기서 얼은 앞절이 말뜻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뒷절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그리고 또 일단은 捕猎 사냥을 하다 성공하다 捕猎 成功 사냥에서 성공하다 而一旦捕猎成功 그리고 일단 사냥에 성공하게 되면 回报 보답 보수 自然 자연히 당연히 相当 상당히 丰厚 풍성하다 푸짐하다 回报 自然 相当 丰厚 보수도 자연히 상당히 푸짐할 것이다. 而一旦捕猎成功，回报自然相当丰厚. 그리고 일단 사냥에 성공하면 보수 또한 자연히 상당히 푸짐할 것이었다. 他们是猎豹三兄弟. 他们是猎豹三兄弟。懂得一家人团结协作，懂得一家人团结协作，才能捕捉到大型动物。 才能捕捉到大型动物。懂得一家人团结协作，才能捕捉到大型动物。而一旦捕猎成功，回报 自然相当丰厚，回报自然相当丰厚。而一旦捕猎成功，回报自然相当丰厚。他们是猎豹三兄弟。
懂得一家人团结协作，才能捕捉到大型动物。而一旦捕猎成功，回报自然相当丰厚。鸵鸟，它就能意识到，무엇을의식하다，알아차리다。危险，위험。时，때。鸵鸟意识到危险时，타조가위험을알아차렸을때，为时已晚。네，사자성어로시간이이미너무늦어서만회할수없음을뜻합니다。鸵鸟意识到危险时，为时已晚。타조가위험을알아차렸을때는이미너무늦어버렸다。他，그는虽然비록奋力전력을다해奔跑빨리뛰다분주하게다니다奋力奔跑하면전력을다해질주하다试图시도하다摆脱안좋은상황에서벗어나다빠져나오다猎豹的其他의撕咬물어뜯김撕가찢다입니다撕咬하면찢듯이물어뜯는것을말합니다试图摆脱猎豹的撕咬치타의물어뜯김에서벗어나려고했다他虽然奋力奔跑试图摆脱猎豹的撕咬그는비록전력을다해질주하며치타의물어뜯김에서벗어나려고했다但하지만一番한바탕挣扎저항하다발버둥치다下来원래下来는내려오다라는뜻인데요술어뒤에올경우에는결과보호로동적에서정적으로변화함을보충설명합니다挣扎下来발버둥치며저항을하다점차적으로움직임이없어짐을뜻합니다但一番挣扎下来하지만한바탕발버둥치고나니终究결국에는体力체력이不支부지하지못하다지탱하지못하다体力不支하면체력이딸리다终究体力不支결국은체력이딸려난이뭐뭐하기어렵다抵抗저항하다난이抵抗저항하기어렵다鸵鸟意识到危险时为时已晚타조가위험을알아차렸을때는이미너무늦어버렸다他虽然奋力奔跑试图摆脱猎豹的撕咬그는비록전력을다해질주하며치타의물어뜯김에서벗어나려고했지만但一番挣扎下来终究体力不支难以抵抗한바탕발버둥쳤으나결국체력이딸려더는저항할수가없었다鸵鸟意识到危险时为时已晚
他虽然奋力奔跑，试图摆脱猎豹的撕咬。但一番挣扎下来，终究体力不支，难以抵抗。결사적으로 어떤 동작을 해서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咬住了 하면 물어서 입에 고정시키다. 즉 물고 놓지 않다. 鸵鸟, 타조. 头部, 머리 부분. 其中一只猎豹死死咬住了鸵鸟头部. 그중 치타 한 마리는 결사적으로 타조의 머리통을 물고 놓지 않았다. 另外, 그 밖의 다른 2只猎豹 두 마리 치타는 则 A 什么什么 B 则什么什么 앞절 내용과 뒷절 내용을 가볍게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서술할 때 则로 많이 전환합니다. A는 이러이렇게 하고 B는 저 요러요렇게 했다. 어제는 이래이랬는데 오늘은 저 요래요랬다. 문법적으로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저의 어감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허리 힘을 합쳐, 바, 을, 를, 바타, 그를, 푸, 덮치다, 따오, 넘어지다. 푸, 따오 하면 덮쳐서 넘어뜨리다. 짜이, 띠, 땅, 바닥에. 푸, 따오, 짜이, 띠. 덮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其中一只猎豹死死咬住了鸵鸟头部. 그중 한 마리는 결사적으로 타조의 머리통을 물고 놓지 않았고, 另外两只猎豹则合力把它扑倒在地. 다른 두 마리는 则 힘을 합쳐 그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其中一只猎豹死死咬住了鸵鸟头部。
另外两只猎豹则合力把它扑倒在地。另外两只猎豹则合力把它扑倒在地。其中一只猎豹死死咬住了鸵鸟头部，另外两只猎豹则合力把它扑倒在地。临死，죽음에이르다。临死之前，하면죽기전에。鸵鸟，它저는하이아직도여전히想，뭐뭐하고싶다。临死之前，鸵鸟还想。죽기전，타조는여전히무엇을하고싶어했다。즉죽기전까지도무엇을하고싶어했다。踢出，밖으로차다。一脚，한발。踢出一脚，한발힘껏차다。临死之前，鸵鸟还想踢出一脚。죽기전까지도타조는한발힘껏차고싶었지만，但하지만却오히려软弱无力，힘이없다，기력이없다。但却软弱无力，하지만힘이빠져，혹은맥이빠져，根本완전히철저히전혀无济于事，아무런도움도되지않는다，즉아무소용이없다。根本无济于事，전혀소용이없다。但却软弱无力，根本无济于事。하지만맥이빠져전혀소용이없었다。临死之前，鸵鸟还想踢出一脚。죽기전까지도타조는한발힘껏차고싶었지만，但却软弱无力，根本无济于事。하지만맥이빠져전혀소용이없었다。临死之前，鸵鸟还想踢出一脚。临死之前，鸵鸟还想踢出一脚，但却软弱无力，根本无济于事。但却软弱无力，根本无济于事。临死之前，鸵鸟还想踢出一脚，但却软弱无力，根本无济于事。最终，최종，결국，这只鸵鸟이한마리타조는成了我모시되었다。三只猎豹的세마리치타의一顿한끼，每餐훌륭한식사。最终，这只鸵鸟成了三只猎豹的一顿美餐。결국이타조는세마리치타의훌륭한한끼식사가되었다。最终，这只鸵鸟成了三只猎豹的一顿美餐。最终，这只鸵鸟成了三只猎豹的一顿美餐。
最终，这只鸵鸟成了三只猎豹的一顿美餐。鸵鸟的，它作为自负、杂补、杂满。心态，心理상태，혹은마음가짐。自负心态，하면자만심、교만심。无，없을무，危机，위기，意识。의식无危机意识하면위기의식이부재위기의식이없다라는뜻이죠最终최종적으로导致了초래하다自身的자신의悲剧비극最终导致了自身的悲剧최종적으로스스로의비극을초래하게되었다鸵鸟的自负心态和无危机意识鸵鸟的自负心态和无危机意识最终导致了自身的悲剧，最终导致了自身的悲剧。鸵鸟的自负心态和无危机意识，最终导致了自身的悲剧。在生活或工作中，生活情况或혹은工作일在生活或工作中생활혹은일에서생활이나일에서나我们要해야한다时刻시시각각항상居安思危는사자성어로안전에거할때도위험을생각하고대비하라는뜻입니다小心谨慎조심스럽고신중하다远离멀리하라自负자부자만远离自负자만을멀리하라즉교만을멀리하라在生活或工作中我们要时刻居安思危小心谨慎远离自负생활이나일에서나우리는시시각각위험을대비하여조심하고신중하며교만을멀리해야한다不然그렇지않으면就강조会뭐뭐할수도있다추측을나타냅니다大意失荆州大意방심하다失일타荆州중국허북성에있는형주시라는지명입니다삼국시기때관우가여차저차해서방심한탓에형조를실험하는그런실수를범하게되는데여기서언표현이라고할수있겠네요大意失荆州방심하면형조를잃는다현대에와서는신중하지못하고소홀히하여어떤돌이킬수없는피해나손실을보는것을비유하여大意失荆州라고표현합니다不然就会大意失荆州그렇지않으면설마가사람을죽일수도있듯이甚至
심지어 lord, 안 좋은 결과를 빚어내다. 个, 한 개, 하나. lord 个 하면 어떤 한안 좋은 결과를 빚어낸다. 无可, 뭐뭐 할수 없다. 뭐뭐 할게 없다. 완救, 구하다, 구제하다. 无可挽救, 는 구제할 수 없다. 만회할 수 없다. 地步, 지경. 落得个无可挽救的地步,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다시, 在生活或工作中, 생활이나 일에서 我们要时刻居安思危, 小心谨慎, 远离自负. 우리는 시시각각 위기를 대비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교만을 멀리해야 한다. 不然就会大意失荆州, 甚至落得个无可挽救的地步. 그렇지 않으면 설마가 사람을 잡듯이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在生活或工作中, 我们要时刻居安思危, 小心谨慎, 远离自负. 我们要时刻居安思危, 小心谨慎, 远离自负. 不然就会 大意失荆州. 不然就会 大意失荆州. 甚至 落得个 无可挽救的地步. 甚至落得个 无可挽救的地步. 在生活或工作中,我们要时刻居安思危,小心谨慎,远离自负,不然就会大意失荆州,甚至落得个无可挽救的地步。 突然,有三只猎豹从草丛里一同一跃而起,追着鸵鸟不停地撕咬。 他们是猎豹三兄弟，懂得一家人团结协作，才能捕捉到大型动物。而一旦捕猎成功，回报自然相当丰厚。鸵鸟意识到危险时，为时已晚。它虽然奋力奔跑，试图摆脱猎豹的撕咬，但一番挣扎下来， 终究体力不支，难以抵抗。其中一只猎豹死死咬住了鸵鸟头部，另外两只猎豹则合力把它扑倒在地。临死之前，鸵鸟还想踢出一脚，但却软弱无力，根本无济于事。最终，这只鸵鸟成了三只猎豹的 一顿美餐。鸵鸟的自负心态和无危机意识，最终导致了自身的悲剧。在生活或工作中，我们要时刻居安思危，小心谨慎，远离自负，不然就会大意失荆州，甚至落得个无可挽救的地步。